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탈북민 아이들과 즐거운 동거를 하고 있는 총각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일 발자국에서는 통일 교육원의 역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분이 우리 엄마 겸 아빠고요. 그리고 성은 다르지만 형제로 맺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한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려웠던 남한살이도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었죠. 우리 가족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서울 성북구의 평범한 주택가. 이곳에 오늘 소개할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각 엄마 김태훈입니다. 총각 엄마라고 불리는 김태훈 씨. 김태훈 씨는 지난 2013년 통일부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9명의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총각 엄마 김태훈입니다. 당시 탈북민 아이들과 함께 출연해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된 여행이 이제 삼촌이랑 저랑 그래서 셋이 그 친구랑 다른 그 친구랑 이렇게 셋이 한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겨울에 구석구석을 지금 생각하면 그 사진을 봐도 되게 가오가 떠오르고. 꼼꼼한 살림솜씨는 없지만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총각 엄마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혹시 총각 엄마신지 아니면 결혼을 하셨는지? 아, 아직도 변함이 없이 총각 엄마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시네요. 올해로 11년째 김태훈 씨는 여전히 탈북민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투박한 남자 글씨로 정리된 상자, 건조대를 가득 채운 빨래들. 집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지만 구성원의 변화는 있었답니다. 저희 집에서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이 조금씩은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몇몇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고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건 별 크게 다른 거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김태훈 씨는 SNS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밥 먹고 동네 시장을 구경하고 여름 휴가도 함께 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느 가족의 일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여준 게 왠지 어떤 대표성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같이 여느 집 아이들처럼 똑같이 집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부산 바닷가로 놀러도 가고 그냥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일상이 같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올리고 있어요. 김태훈 씨는 최근 탈북민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김태훈 씨와 이른 아침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하는 아이들. 이 영화는 김태훈 씨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 가족이라는 영화인데요.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최근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시사회가 열린 겁니다. 그 영화가 나온 지는 한 3년, 3-4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재상영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 우리 북에서 온 이탈 청소년들이 이렇게 남한 사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벌써 우리 이웃으로 소소하게 벌써 통합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따뜻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또 다시 한번 제 상영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탈북민이라는 선입견만 빼면 우리 주변의 여느 청소년들과 똑같은 모습. 관객들은 10명의 남자들이 투박하고 정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봅니다. 영화가 주는 감동에 젖어 있을 때쯤
관객들을 위한 작은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영화 감독과 출연진이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총각 엄마 김태훈 씨의 결혼인가 봅니다. 삼촌 결혼. 너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근데 삼촌 결혼은 삼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 지금이 재밌어요. 지금이 재밌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도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즐거움을 깨고 싶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짓궂은 관객들이 원일 군에게 공동생활에 불만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다면은 자기 게 없다는 거? 나만 공동체니까 나의 옷, 나의 신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것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성격이 좀 다른 친구들도 있고 뭐 내 거를 뭐 같이 빌려 입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옷인 것 마냥 가져다 입고 뭐 갖다 놓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마루에서 자고요. 제 방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지금 시계를 차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시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이러고 오는데 제 시계가 우리 아이도 손목에 차 있고요. 저도 뭐 어느 날은 제 팬티를 누가 입기도 하고 스스럼 없이 삼촌 우리 아이라 부르는 모습이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들이 11년간 울고 웃었던 시간들은 오롯이 그들의 추억으로 남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일 군이 함께 영화를 봤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가 참 궁금해요. 밥을 같이 먹는 거? 저희 뭐 촬영 아까 영상에 보면은 저희가 밥을 막 대가족이니까 다 같이 앉아서 먹잖아요. 그냥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통일이고 뭐 어쩌고 봉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조금 변했던 거는 그냥 뭐 똑같은데 뭐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뭐 그냥 뭐 내 주위에는 뭐 어린 동생들이고 아들들이고 조카들이고 그냥 한 집안의 가족처럼 아이들이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변한 거죠. 굉장히 아이들이 그 사춘기 고 나이인데 진짜 자존감 높게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 너무 감동이었고 저도 아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데 정말 엄마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아 내가 여기 왔을 때 태훈 엄마한테 배우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놔두지 못하는 저하고 비교가 참 많이 돼서 하면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힘들 때 마음의 의지가 되는 가족. 평범하지만 그 큰 사랑을 주변의 탈북민들과 조금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 통일. 통일을 노래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북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저희가 좀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서. 연평도 폭격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르고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일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의 역사를 찾아가 봅니다. 한반도의 100년을 바라보며 통일의 불씨를 뜨겁게 지펴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972년 5월 1일 서울 중구의 장충동에 있는 한국 반공용맹 건물에 강의실 2개와 사무실 3개, 시청각 조정실 1개를 갖춘 기관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바로 통일연수소. 지금 통일부의 모체가 된 국토통일원의 소속기관입니다. 3.1 운동이고 50주년 기념해서 통일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69년에 이제 통일원이, 국토통일원이 발족을 했는데, 그 이제 3년 뒤에 72년도에 통일연수소가 이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중앙정보부에서 주로 교육을 많이 해서 반공교육 위주지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그 좀 거부감이 있잖아. 어? 정부에서 한다는 게. 그러면 아예 부설기관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연수소를 발족.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도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던 시기.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이 통일교육을 확산 강화시키자. 이런 적에서 이제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되겠다. 또 교류협력이 말하자면 확대가 된다든지 남북 접촉이 잦아지게 되면은 이제 민간인들도 이제 참여끼리도 만나야 할 텐데.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세 번에 걸쳐 10년 6개월 동안 통일교육원 기관장을 지낸 박찬세 전 원장. 북한관을 개관하면서 당시 안전기획부와 전시할 물품 선별을 하며 줄다리기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료를 완전히 중앙정보부에서 전부 독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중앙정보가 국가안전기획부지. 안기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출장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국경지대 단동이라든가 연길 그쪽에, 그쪽에 이제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흘러나온 그 저 생활용품, 그걸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시라고 그랬지. 통일연수소는 통일연수원으로, 다시 통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1991년 지금의 자리에 정착합니다. 통일교육을 한다면서 반공영맹 그 건물에 같이 있다는 게 간판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를 찾았어. 소유주가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이게 안 판다는 거야.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통일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당신도 보느라 월남한 사람 아니냐. 응? 여기에 기여한다는 그런 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돌아서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17,000평인가 될 거야. 아마 이게 17,0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거를 아 그냥 기부하겠다 국가에다가 내놓겠다고. 그래서 이게 받은 거예요. 사실 1980년 이전에는 통일교육이라는 말보다 반공교육이라는 말이 더 흔하게 쓰였습니다. 통일연수소에서의 교육도 국가안보를 위한 국론통일과 반공정신 강화, 우리 이념체제의 대북 우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뤘는데요. 1990년 이후 독일 통일과 동구공산권 붕괴, 체제 전환에 따라 남과 북의 통일 방안에 대한 고민, 통일 이후 민족 공동체의 삶을 대리하는 적극적인 통일 교육이 시작됩니다. 90년대에서는 이 남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체제 대결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는 교류 협력의 또 대상이기도 하는 통일 교육 지침서를 보시면 건전한 안보관,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북한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통일관, 요 3원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21년간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을 연구해온 권영경 교수. 금강산 관광이 통일교육적 관점에서 흥미진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관광하는 이제 상황이 99년부터 본격화되는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귀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 세관 통과할 때 북한의 관료가 가까이 다가와서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한, 이게 아마 초기에 남북한이 만났을 때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저 입장에서는 통일교육을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금 통일교육원은 새로운 도전에 처했습니다. 전쟁 이후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일을 실제로 이룩하고 그 통일된 이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 통일 지향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이해하고 좀 더 그런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통일교육을 진행해온 통일교육원. 참여와 공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한반도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남자의 정착기를 담은 동갑내기 북남불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탈북민 민우 씨가 남한 사회 정착에 도움을 얻고자 한 멘토를 찾았다고 합니다. 민우 씨의 멘토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3년 조금 안 됐죠, 아직. 군인 총 12명 데리고 외화벌이 나왔는데 돈벌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중국에 넘어왔거든요. 그다음부터 변방대 추격받은 거라. 변방대가 중국 군대인데 추격받아서 그다음부터 목숨을 건 투쟁이 벌어졌지. 너무 쫓기다 나니까 한 3일 동안 굶었거든. 굶고 막 그 발뺌랑에 막 벌레 막 있는 물 퍼먹고 막 라오스를 해서 베트남을 해서 태국 으로 해서 그래 왔죠. 상주가 자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착하시면 다른 힘든 부분들이 뭐 있으셨어요? 일단 여기가 여기였고 저기가 저기가 길 잘못 찾겠어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폰을 드리겠습니다. 홍인로 20번지를 찾아갔죠. 홍인로? 야,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이거 어디 찾아가요, 이거? 얼마던가? 20번지? 홍인로 뭔 어디야? 막막했죠? 어디 찾으라고 그러고. 말투가 조금 북한 말투가 있어서 조금이 아니어서 많았지. 근데 막 길거리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좀 불편해요. 인간하면 말을 안 하는 편이고.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물어는 보는데, 물어보면은 그냥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러 모른다는 사람도 많고. 강세한테 물어보니까 쪽팔려갖고 물어보겠나, 이거. 아, 있다. 저기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큰일 났네. 말씀 좀 여쭐게요. 홍민로 20번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좀 대주세요. 홍민로 20번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좀. 아, 큰일 났네. 아, 내가 원래 이땡하진 않은데?
거기는 주일마다 다 한판이 있어요. 무슨 리, 무슨 군, 무슨 리, 일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 리에 되어 있으면 몇 번 차례리 있어가지고 찾기 쉬워요. 아, 찾기 쉬워요? 네. 걸어야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걸어요? 어, 참 그렇겠다. 공인로. 어허, 여기다. 홍익로 있다, 이게. 홍익로 34-2번지. 홍익로 34-2번지네요. 그럼 20번지면은. 그럼 뭐라고요? 홍익로 34-2번지 아닙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양하라고, 이쪽으로 가면은. 홍익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일로. 여기 또 양하로네.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 제한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아니 조금만 찾을게요. 조금만 더 찾을게요. 이제 수다가 뭐 안 가리자 다 찾아. 아는 사람들도 아는데 젊은 애들도 몰라. 홍익로 25번지. 아 25번지다 이게. 하나 찾았다. 가까이 있네요. 가까이. 홍익로 25번지 아닌가? 2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24 23 24 4번지, 20번지 이리 된다? 이거 물 같은데. 이거 물 같은데. 한번 내가 물어보고 나올게요. 어우, 네, 감사합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여기가, 예, 맞대요. 20번지. 홍익로라는 게 옛날 주소 아니니까. 서교동으로 옛날 주소는 서교동 몇 번지인데 지금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홍익로의 건물 번호 몇 번? 아 건물 번호네. 20번지라는 그 건물 번호예요. There's somebody out there I'm hoping to meet. 주소 또 왔어요. 양가로 23길 40번지요. 생각되는 문 앞에 있어서 머리 위로 하트를 크게 그려주세요. 당신이 멘토가 맞을 경우 상대방도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주실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야 이거 뭐야 이 사막에 들어간 것 같이 생각된다. 이젠 잘 찾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양화로 풀릴 건데 아야 23분에 40분이라 장마로 23번지 이쪽이네. 장마로 23번지 장마로 장마로 23번지 장마로 23길 40 찾았다. 아따 나 좀 떨겠네. 23길 40번지 지금 전방 50m 보내 당신이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라고 생각되는 분 앞에서 서다가 머리로 하트를 그려주시오. 50m? 50m 저긴가? 이거 알만한 사람이 없는데. 50m. 야, 이 참 어렵다, 야. 또 잘못 날리면 변태가 된다니까. 이상한 사람 되고 하니까 찾긴 찾아야지. 누군지 모르겠고. 저 어머니인가? 네, 미안해.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네. 아니네. 어쩌다. 아, 뭐야. 배운다는 게 외국인한테 배우는 건 또 아니다니까. 모를 테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한데. 사랑해요.
맞네. Bonjour. Comment ça va?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키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